이 세상에 처음부터 넘지 못하는 벽은 없다. 절망이란 어리석은 자가 내리는 결론이기에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갖지 마라. 좌절마저 익숙했던 수많은 날들은 이제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라.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택견 크래시 로얄 럼블. 제1패첸 슬픔과 분노의 찬 시간을 뒤로하고 사나이의 야망을 품은 채 다시 돌아왔다. 죽어진 세월을 신하 천하무적을 꿈꾸는 철권왕소의 결정체 보이지 않는 손 킹의 킹박사. 제2피츠 내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의 단어는 불가능. 타오르는 열정이 만들어낸 나의 무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다. 맹렬하게 퍼붓는 십질부권의 신화 포레 치사 킹박사와 지상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 택갱 크래쉬 무대 위가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안에서도 정말 예능감 넘치고 재밌게 게임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네. 나라고 푸는 부대였고 네. 자 김박사와 지상 뭐 취업회도 나오네요. 네. 예능 매치 네. 예능왕을 가리는 매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진현 선수한테 좀 허무하게 진 감이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정말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 좀 한을 여기서 풀겠다 이런 거고 킹박사는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정말 미스터 잡기 대 미스터 분권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잡는 자와 네. 정말로 우직하게 밀어넣는 자. 자 폴 대 킹의 대결도 굉장히 인색적이죠. 그렇죠. 사실 폴이 정말 힘들고 킹도 요즘에는 예, 멸종 위기라서 자 위험한 게 사실이고 분권 아 원분권 벌써 터지나요? 네 아 예, 지금은 예 7기로 한번 때려주는 모습이고 밀치기 아 로프 잡기 한번 눌러봤는데 예 분권 지금 또 시전할 그런 타이밍인데요. 아 분권 이펙 났어요. 지금 분권 소리 아 자, 터키 토킹. 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잡는데 킹박스 첫 번째 라운드 벽에서 토킹 자 견제 지금 어퍼 한번 노려볼 타이밍인데요 사실 자, 예? 분권을 좀 아끼는데 오늘 신현 선수가요. 분권만으로 끝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고 벽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 자, 그 전에 잡기 꺾으면서 마무리입니다. 네, 지금 근데 폴이 분권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킹이 예, 붙기 전에 그런 딜레이 캐치 부분에서 분권을 워낙 잘 때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상 선수라도 제 아무리 지상 선수라도 분권을 때리기라는 건 여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죠 7기나 뭐 여뱅 뭐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퍼를 끼는 게 사실 자 로프 잡기 내던져 버리고 하단까지 예. 아 아우 합쳐가지고 예. 붙이기 한번 예, 북 한번 쳐주고 아 예. 이지풍 한번 노려봤는데 맞지 않았고요. 아, 자 안 되는데 뭔가 좀 예. 번지기 전에 미연의 방향 플레이 킹박사 잘해주고 있습니다. 연주 줄게 한번 연장 자 가능 두 번에서 두 번 두 번 멈추고 하단 이외 패턴까지 한번 걸어보나요? 아 저 어퍼가 지상 선수 입장에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아, 자 조금이나마 늦게 들어갑니다. 자 벽까지 벽 근처에요. 분권을 심어 두는 척하고 가는데 아 역시나 보이지 않는 손 잡기 킹박사에게는 네. 잡기가 있었죠. 저게 진짜 일어나자마자 잡는 게 킹박사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상 선수가 킹박사 선수의 파악 성향을 좀 간파하지 못한 것 같네요. 자 누워있는 상대에게 당연히 달려가는 건 기본인데 네, 네. 일어나자마자 잡아챘어요. 그렇죠. 잡기가 상당히 빠르고 특히나 킹박사는 수년간 저런 연습에 쌍비 좋아요. 자 더블 스타이커 병력장까지 자 병력장 좋고 벽에서 붙이기 한번 노려 철상고 아 이거 나름 준비된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네. 준비된 패턴이 성공하지 못하면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인데 아 로프 잡기 확정이죠. 어 이거 패턴인데요. 아 이러면 역전 나올 수 있어요. 킹박사도 아, 준비를 했는데 원 패턴 한방 패턴인데요. 병력장 역차기 예. 들키가 돼요. 어퍼 헛찌고 로프 잡고 이후에 패턴 마무리 3대0. 아 분권왕은 온데간데였고 킹박사한테 분권을 시전하지도 못하고 1경기는 좀 허무하게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에 킹박스 선수가 올라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방송 무대 위에서 어떤 무대 감 네. 좀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깔끔하게 3대5를 일단 첫 번째 세트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킹박스 선수가 요즘 퍼펙트 타임이라든가 잡기 빈도수를 그러니까 잡을 때 확실히 잡아주지만 잡기를 제외한 타격 빈도수에서 히트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잡기가 더욱더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네. 김박사 선수를 상대할 때면 아, 잡게 조심해야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잡으려면 정말 잡기의 대마왕이라면 그 전에 뭔가 좀 깔아두는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퍼라든가 하단 빈도수 그리고 기화라는 기술, 그러니까 포른 쉽게 얘기해서 견제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견제기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움직임적으로 굳게 되고 그렇죠. 저는 뭐 비지풍을 노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킹박사는 원투를 많이 내미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자 안 되네요. 네, 맞지가 네. 않아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어플 피하면서 잡기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기 짧아서 안다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네요. 원래는 발이 조금만 도끼 DDT 아직까지 안 잡았어요. 자 끝나지 않았어요. 뒤로 그러면 안 돼요. 킹박사의 콤보 예.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딸릴 뻔했어요. 아 좋아요. 콤보 어려운 콤보를 덧으로 아 잘 때리네요. 자 바운드 위에 지각 콤보 경력장 자 분권 한번 깔아두고 들어가는데 자 붙이기가 되거든요. 철산고에서 마무리. 아 저 패턴 괜찮은데요? 저 일단 원투가 내밀면 철산고가 짐봐야 된다는 걸 이번 예 컨셉으로서 했고 두 번이나 맞았어요. 김박사님 붙이기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막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반격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네. 철산고에 의해서 막히고 네. 오히려 이제 거기서 콤보 들어가요. 네 철산고가 행신을 추격하는 능력이 많이 좀 나빠져서 나쁜 기술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런 패턴으로도 응용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올리고 아 좀 어려웠어요. 콤보, 어려운 콤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어려운 콤보를 정말 잘 누르는 게 지상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콤보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옆에서 잡아버립니다. 이거 확정이죠. 옆잡기 잡죠. 자 다운잡기까지 이러면은 체력이 낙고칠 수 있어요. 낙고 못 쳤으면 레이저인데 그렇죠. 아 마무리되네요. 자 마무리됩니다. 1대1입니다. 아, 오히려 반론 말이에요. 네. 낙법은 안 치고 레이지를 역용하는 플레이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근데 낙법을 안 치게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벽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선수 입장에서 낙법을 치자마자 바로 벽으로 타이트하게 붙어야지 생각이었는데 아 그런 플레이가 또 되네요. 네 그거를 김박사가 또 읽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자 하단 막힌 코킹 완전 걸렸죠? 자 이거는 대놓고 걸렸습니다. 패턴 들어가겠죠? 자 가겠죠 킹박사만의 패턴 이거 걸리면 안잡게 네, 방정이고 안잡게 방정이죠. 자 하지만 꺾기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가나요? 세 번에서 가고 네 번 아 하지만 예 잘 풀었어요. 카운터 좋고요. 어려운 콤보 더블 스트라이커 병력장에서 붕권 안 나오나요? 붕권 못 나오나요? 자 오늘 원붕권에서 네. 끝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딜키가 너무 아파요. 자 끊어주고 내려치면서 아, 야 마지막에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뒤로 빠지면서 네, 잘 노렸고 킹박사 입장에서는 지금 잡기의 빈도수를 하다 보니까 맞는 타격 빈도수가 좀 많아지게 되는데 원래 이런 타이밍에 꽃이 원래 토킥을 했던 타이밍이죠. 그때 토킥을 좀 잘 추천하는 게 우리 킹박사의 경향입니다. 그렇습니다. 토킥 디디 토월드 토킥과 네. 자신 꽂는 플레이 병력장을 하는 척 하면서 로프 확정 오우. 좋은데요 시상 살아납니까? 자 킹박사는 버리죠. 이거 살아나면 가능성이 있죠. 자, 충분히 있죠. 네 킹박사는 자 도킹 중단 들어오는 거 걸렸습니다. 다이나믹 펀치에서 연습장기만 너무 큰거 돌리다가 오히려 맞았고 역간담만 들어봤는데 쌍비 막아내고 딜레키차 철산고 마무리 김박사 입장에서 지금 원투를 예 이득을 많이 갖게 됐으니까 보통 원투를 히트하게 되면 플러스 4정도 쉽게 얘기해서 뭐냐 웬만한 타격이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기 싫던 건데 지상은 그걸 노리고 그냥 철산고 예 그런 심리죠. 야 역시나 그 철산고의 발상전환 네. 그동안에 이용했던 횡신을 잡는 그런 철산고가 아니라 네. 역시나 벽에서 굉장히 강한 패턴을 지금 잘 수놓고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킹박사 선수의 잡기가 아직까지는 잘 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데미지 싸움이라 그러죠. 확실한 데미지를 뽑을 때 그러니까 요즘 철권의 딜레마가 뭐냐면 레이지 모드라든가 네. 콤보의 상향으로 인해서 웨러퍼 견제 플레이에 좀 약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를 많이 해봤자 견제를 세 번 당했는데 웨러퍼를 맞지만 네, 지금 방금 철산고 구석에서 한 방이라든가 뭐 연속잡기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서툴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참는 가운데서의 한 방이 좋아서 그렇게 들이대는 플레이가 좀 유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킹박사의 마지막 선택은 서론이의 호랑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만지벨리네요. 네, 만지벨리에서 많이 흥한 선수거든요. 자, 잡기. 역시나 네. 시작은 잡기네요. 패턴을 걸고 저것도 이렇게 확정이거든요. 여기다 D. 위험했어요. 네, 이거는 딱 안전탕 노렸는데 예, 커맨드 실수가 있어서 킹박사 입장에서 안타깝게 됐고 자, 굴러주고 막아내고 로프. 네, 이번엔 로프에서 이후에 잡기, 대잡기 꺾기 들어갑니다. 죽어나죠? 너무 아파요. 체력 너무 많이 달아요. 네. 사기스러운 잡기, 뒤잡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잡기가 저 잡기. 야 들어오는 것을 바로 내려치면서 마무리입니다. 네, 마지막에 블랙북 저기 막기도 힘든데 분권왕이기 때문에 분권 보는 것도 속이지 못하고 분권을 한번 예, 시도해봤습니다만 오히려
터치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첫 번째 라운드 킥박스가 가져왔고요. 예.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머리 조절. 그래서 분권을 노리는 게. 아, 몸을 웨이브만 치면 잡으려고 그래요. 네. 네. 아, 계속. 네, 밀치기. 면접 잡기. 아, 나오네요. 한 번에서 두 번 꺾고. 두 번에서 안 나가네요. 그렇죠. 한 번. 이게 바로 킥박스죠. 까매기 만들어버리고, 돌리고. 자, 거리 조절. 자, 이러다가 김박수에서 역전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네. 적전 경기 많아요. 흥에 겨워서. 자, 병역자. 네, 흥에 겨워서 자이언트 하다가. 예. 네. 예. 네. 진짜 정말 객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완급 조절 좀 해야 됩니다. 자, 네. 완급 조절 제대로 하면서. 그렇죠. 2대0 역시나 반시계 횡신 이후에 유효타 깔끔하게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제 대단한 게 원래 저기서 자이언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엘보로 내려 찍었다는 건 정신을 좀 차렸다는 거예요, 김박수에서. 안 되죠? 네. 진짜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선 전문가라면, 예. 지금 예선 전문가가.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계현도 네. 생각만 해야 되는데, 김박수 네. 선수는 너무 네. 제작진을 배려하는 거지. 그렇지. 방송을 너무 신경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르 선수가 예선 전문가잖아요. 김박수 선수는 예선 동영상 전문가입니다. 예선 방송만 나오고, 후동팔이다. 예. 네. 다시는 그런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력장만 마무리 2대1입니다. 자. 그러니까 팀바 선수가 지금 잡기 빈도가 좋은데 이 타이밍에서 코킥을 해다가 좀 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킥의 타이밍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잡기는 충분히 심어놨어요. 자, 심어놨어요. 우리 네. 얘기 뭐냐면 상대를 안게 만들거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먼저 끊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역용하는 뭔가가 나오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죠. 그 마침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성 선수는 지금에 자, 로프 잡기 좋은데요? 아, 이거 다운 잡기 두 번 들어가요. 아니, 그럼 두 번 들어가죠. 두 들어서 두 번 체력이 세 번이 들어갔지 네 번이 들어갔지 몰라요.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아, 이거 마무리 아, 끝나네 양발 끝나죠. 어, 자, 뭔가 이거는 또 욕심이 나. 자, 이거 또 갑자기 퍼포먼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레이즈 가서 부릅니다. 야! 예능은 나도 한다. 자,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예능은 나도 한다 이건가요? 자, 갑자기 진짜 분위기로 마무리. 철권 종결자답게 마지막을 네, 마무리시키네요. 역시나 많은 팬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는 네. 굵은 네. 짧고 굵은 예능극 잠깐 나왔다가 마무리 들어갔는데 네, 상황극이 야,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상황극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킹박사가 8강을 진출합니다. 자, 7연전 승부 2대1로 킹박사가 살아나면서 이제 8강으로 자, 이제 16강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말이죠. 이제 네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게 핀창 선수와 브라이언의 네. 선칩 선수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아, 선칩 선수가 불참을 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아, 핀창 선수가 이렇게 되면 부전승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핀창 선수와 킹바 선수의 대결과 이제 무르 선수와 이제 잡타케릭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번 로얄 네. 럼블이 16강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는데도 모둘란 선수가 있었는데 좀 그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이제 미안한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8강으로 가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8강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